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자,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특집 방송이죠. 자, 오늘은 때가 때인 만큼 굉장히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방송 내용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 먼저 지금 시장을 보시면요, 미증시가 어디 들어와 있냐면 드디어 마틴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마 방송을 계속해서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 마틴 구간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마틴 구간에 들어와져 있는데 다우가 들어와 있어요. 다른 건 아직 안 들어와 있고요. 다우 지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마틴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해제 종목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중요한 방송 시간입니다. 네. 자, 방송 시간이 딴 때에 비해서는 조금 좀 늦어졌는데요. 저희가 방송 기기를 좀 제대로 세팅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늦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심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지수가 오늘 반등을 줬습니다. 이건 뭐 이미 예고됐던 반등이에요. 네. 여기도 지금 반등을 줬고요.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들 대다수가 지금 장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그냥 물량을 잔뜩 껴안고 이 밑으로 물량 폭탄을 받은 분들이 아마 여러분께서 최소한 반 이상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장에서 무엇을 점검하고 우리가 이런 장이 또 이렇게 급락하는 장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야 이런 것들을 피해가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은 그런 거를 전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만 쳐다보냐면 계속 코로나19 뉴스만 쳐다볼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나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요, 항상 악재가 터지기 전에 미리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고요, 또 악재가 소멸되기 전에 미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리기 위해서는 주가 원리를 알아야죠. 자, 그럼 지금 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똑같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쪽을 제가 좀 지워놓고 같이 놓고 하는 게 여러분들 또 코스피 코스닥 더 편하실 수도 있나요? 모양은 똑같으니까 한번 두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 나중에 복사하기 쉽게끔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또 도움이 되도록 제가 항상 기록을 하죠. 기록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오늘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타이틀을 뭐로 쓰고 싶었냐면 2018년도 2월을 기억하라, 2016년도 6월을 기억하라. 자, 그럼 도대체 저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지금 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요, 미리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매매하셨을 때 중요하게 내 귀중한 내 재산을 지키고 내가 더 나아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지금 장을 보셨을 때 도대체 2018년도 2월과 2016년도 6월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먼저 2018년도 2월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느냐 합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지금 장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걸 매매하면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남들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깨지지 않고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 2018년도 2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Are you ready? 떠나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2018년도 2월이면 여기입니다. 여기요. 여기요. 위에서부터 주가 밑으로 수직하러 가는 거 보이시죠? 그죠? 지금의 시장을 보시면 지금 시장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어떠세요? 비슷하죠? 2018년도 2월입니다. 이때 주가가 상당히 밑으로
급락을 보면서 이렇게 내려온 그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중요한 거는요,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려면 가장 전 세계 증시를 가장 앞에서 끌고 가고 있는 미국 증시가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2월에 어떤 구간에 들어왔냐면,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틴 구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가 마틴 구간이냐면, 지금 화면에 보셨을 때 여기 요 위에 파란 선 있죠, 요게 어디냐면 120일 평균선입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놓여져 있는 것이 여기가 240일 평균선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은 각각의 명칭이 있습니다. 5일선은 심리선, 사람의 심리를 반영하는 거고요. 20일선은 우리가 금리선 그러는데, 요새 이제 금리선 이 표현보다는 세력선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거 왜냐하면 제가 이름 친 거거든요. 제가 지금 벌써 여기 업계에 종사한 지가 벌써 30년 되다 보니까 제가 만든 용어들이 주식시장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가격조정, 기간조정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뭐 승부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승부주라는 단어도 그거 제가 만든 겁니다. 그 농구 드라마가 있었죠. 장동건, 심은하 주연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승부인가 제목이 아마 그걸 보고 제가 이름을 지은 것이 승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마틴존,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요, 아까 이제 20일선 생명선 그랬는데 60일선 우리가 수급선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120선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그죠? 120선. 요 120 이동평선, 요게 어떤 개념이냐면 기업의 재고 사이클. 그래서 이 120선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경기선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120과 240이 정별되어 있는 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시든 간에 아마 웬만한 전문가들 이동평선 긴 거 사용하더라도 맥시멈 하면 60일 평선까지만 사용할 겁니다. 근데 그걸로는 해답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경기선, 펀더멘탈 선인 100선, 여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120과 240을 이걸 뭐라냐면 마틴 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정확한 네임은요, 이건 요 이름은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정식 명칭이 마틸 게일존이에요. 마틴 길존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얘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 여기만 오면, 우리가 보통은 주식을 매수할 때 어떤 신호가 나와야 매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쭉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얘에서 뭐 생명선 21평선 위에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신호가 나올 때 베팅을 쓰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위에서 조정을 받을 때 야, 여기는 보나마나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아, 얜 뜰 거야, 이걸 뭐냐면 매매존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매매존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마틴 길존은 무슨 얘기냐면, 이 마틴 길이라는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건 더블업 배팅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블업. 더블업. 무슨냐면, 얘가 밑으로 갔을 때, 여기는 주가가 뜰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따르면, 얘가 내려갈 때부터 여기서부터는 더블업으로 그냥 신호가 나오지 않아도 그냥 매수를 담가 두면 지가 알아서 뜨게 돼 있는 라인이 바로 여기 라인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거 꿀팁 하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건 뭐 저희 수강생은 많이 아는 내용들인데, 오늘은 제가 컴퓨터 회원님들, 모바일 회원님들, 그리고 저희 항상 카카오톡에서 좋은 얘기 들으신 우리 카카오톡에 또 정말 말 그대로 이 방송을 사랑하시는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뭐 유튜브까지도 저희가 같이 방송하는데요. 자, 그분들 중요한 기법 하나 잘 들어보세요. 이럴 때 이 라인은 우리가 소위 99.99 라인이라고 해요. 확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1번 외봉, 이 20선이 이게 외봉이라는 뜻입니다. 2번 중반, 중반이라는 개념은 골드와 데드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골드 데드, 골드 데드. 이때 중요한 기법 중 하나가 골드 중반이면 직종 고점 때는 매도 구간이 형성되어 있고요, 내려갈 때는 여기가 매수구간이 형성되는 거 아시죠? 중방. 얘는 가만 놔둬도 여기 60 이렇게 지나갈 때 가만 놔두면 이게 자연히 알아서 데드주잖아요. 그래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반복되는 구간을 중방이라고 그래요. 방향이 중립이다라는 뜻이죠. 그때 3번. 3번이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마틴 구간. 그냥 다른 때는 신호를 보고 쏘는데 여기는 뜰 확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부터 깔아놓으면 알아서 주가가 뜬다. 그래서 얘기를 마틴 길종이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게 2018년도 2월달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왜냐면 제가 웬만한 주가의 흐름은 머릿속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익에는 빅데이터가 저장되기 때문에 아 주가가 어디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걸 느낍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중에서 이미 저를 알고 저한테 기법을 배웠던 분들은 맞아 김종철 수장은 그걸 잘해 이렇게 인정하고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께서 처음 저를 접하신 분들 특히 뭐 유튜브나 아니면 주식창이나 이런 데서 처음으로 저를 접하신 분들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걸 얼마나 믿을 수 있지 그러실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지점은요 이미 주가 내려올 때 여기서는 뜹니다라고 미리 제가 예고를 했어요. 심지어 제가 뭐라냐면 여기서 주가가 뜬다고 하는 얘기는 CNN이나 아니면 팍스 뉴스, 팍스에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자부심을 느껴도 됩니다. 이렇게 강했던 내용입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요? 한번 볼게요. 얘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려왔을 때 여기가 뜹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보시죠. 주가를 보시면요. 이렇게 올라가죠. 어떠세요? 신기하시죠? 이럴 때 얘가 내려간 폭에 최소한 얘는 3분의 1지 3분의 1까지 올라갑니다. 대략 한 눈으로 보더라도 한 3분의 2까지는 올라가죠.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 항상 이럴 때마다 미리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이 내용들이 안 들어와 있는데 항상 제가 얘기할 때 저는 한국경제TV에서 방송합니다. 항상 뛰어놓으라고 그랬잖아. 한국경제TV에서 방송합니다. 그럼 와우파라는 학원이 있어요. 염지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상표를 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음식을 먹을 때도 뭐 시켜서 뭐 라면 그러면 뭐 농심이다 뭐 아니면 오뚜기다 뭐 하듯이 그게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더라도 국내 것 같으면 뭐 현대다 아니면 뭐 기아다 또 뭐 이런 게 있을 거고요. 그죠? 뭐 외국 차자 그러면 뭐 벤츠 이렇게 다들 네임 밸류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여기 보시면 김종철 있죠? 딱 클릭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요. 그냥 1등이 아니라 13년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잘 듣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 제가 요 맥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매수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보세요. 지금 잘 보면 딱 여기 와 있죠. 그럼 얘는 정상적이면 얘는 여기 닿으니까 얘는 내일 곧바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여기 내려온다 하더라도 얘는 미국은 다우지수 기준으로 보면 얘는 뜰만한 자리에 와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내가 그래야 매매할 때 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하나 점검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돈을 벌려면 시장을 모르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시장을 알아야 그래야 내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커다가 들으면 뭐 이런 얘기만 나옵니다. 뭐 이거 종목 사면 더블 나와요.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러다가 최근에 보면 코로나19 관련 종목이 올라가다가 위에서부터 급락을 보면서 이틀 연속 급락한 거 아실 겁니다. 다들 또 갖다 물려버립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방송은 제가 얘기했죠. 지금 주식시장 방송뿐만 아니라 컴퓨터님들도 방송 들었는데요. 최근에 종합주가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급락을 줬잖아요. 우리 퍼펙트하게 매매해왔습니다. 아니 퍼펙트. 왜냐면 이 방송은 제가 뭐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퍼펙트하게 매매했습니다. 오늘 이거 뜨면서 저희가 세트했던 종목이 있었거든요. 제가 잠깐 우리 컴퓨터 회원님들의 잠깐 도움을 잠깐 받아볼까요? 종목이 뭐였는지 제가 한번 도움을 받아서 한번 이렇게 말씀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어떤 부분이 되냐면 이거 화면을 또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나? 아, 이거 화면을 보이게 해야지 이 사람아. 이거 어디 갔어? 화면을 왜 이렇게 가로는 어떻게 내가 봐야지 우리 회원들 얘기하는 걸 알지. 그렇지, 그렇게 해놔야지. 자, 여러분들 종목이 뭐였었죠? 저희가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KH바텍인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테크윙인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뭐 두 종목 있었죠? 네 종목이 뭐였어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NHN 사이버 결제. NHN 사이버 결제 어제 쌌던 종목이 예를 들어서 네 종목이 있었잖아요. 그게 오늘 다 올라갔었잖아요. 중간에. 그죠? 아 카카오가 있었어요. 카카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NHN 사이버 결제도 있었고요. 결국 오늘 다 퍼펙트하게 성공했죠.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요. 장이 이렇게 급락을 보여줘도요. 이렇게 급락을 보여줘도요. 계좌를 계속 플러스를 만듭니다. 저희가 그리고 얘는 올라간 게 이게 아직은 가짜다 그랬어요.
얘 이렇게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얘가 지금 이거는요 유튜브에 보셔도 이제 나와 있을 텐데 얘가 이 5위선 위에 올라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얘가 캔들이 완 캔들로 안 되고 투 캔들이 돼야 된다. 그 얘가 5위선 위에 올라가야 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매매하면 이거 내려갈 때 그냥 당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배를 열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저희 회원이 아니시더라도요 유료 회원이 아니시더라도 제가 공개 강의할 때마다 돌아서 꼭 보시죠. 제가 화요일 날 토요일 날은 꼭 공개 강의하니까 자 보세요. 2018년도 6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보세요. 일단 지금 이 장이 돌아서려면 무조건 미국이 돌아서야 돼요. 근데 미 증시가 어디 있었냐면 다우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미 증시가 어디 있었냐면 마틴 게일존에 왔어요. 마틴 게일존 어디냐면 120과 241선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일단은 아 주가가 뜰 만한 구간에 와 있구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미국이 떠야 되니까요. 미국이 안 뜨면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요번 주 목요일 날 금통위가 열리잖아요. 우리 혼자서 부양책을 내려봤자 잠깐 동안 떴단 말아요. 그러니까 마틴 결정까지 빠졌어요. 그럼 주가가 순간적으로 급락했잖아요. 그럼 여기 왔으면 뭐가 돼야 되냐면 이제 첫 번째 거부터 들어갈게.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요. 이 마틴 결정에 왔으면 얘는 과다 물량 그러니까 주가가 위에서부터 내려갈 때 과다 이격존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미증시는 뜰 만한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 전략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지금 시장을 보시면요. 자, 얘가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얘가 미국이 뜨면 떠야 되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요. 그냥 한 발에 안 와가죠. 올라가도 다시 두들겨 맞아요. 또 볼게요. 아까 길게 2018년도 2월 달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요. 여기도 보시면 위로 올라간 다음에 두들겨 맞죠? 어떠세요? 올라간 다음에 한 번에 못 도는 거죠? 내려왔다가 또 다시 올라가죠. 저거를 우리가 투터치 원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21선을 만약에 봐봐요. 21선 이렇게 했을 때 확률적으로 21선 이렇게 했을 때 보통 51선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빠지나요? 그러지 않죠. 이렇게 쌍봉으로 M자형 쌍봉으로 빠지든지 아니 이렇게 내려왔어도 들었다가 여기 N자형 쌍봉으로 반드시 이렇게 빠지죠. 이걸 진돗개 원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지만 이미 13년 동안 검증받은 거니까요. 여러분들 저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국내 주식시장 한번 볼까요? 저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요? 저 진돗개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요?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5일선이 이게 5일선이 외바닥에서 올라가면 큰 하나를 돌파하려면 작은 게두 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게 필요한 진돗개인데 5일선이 외바닥에 올라가면 20이 저항이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22 외바닥에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요. 22 외바닥이죠. 여기는요. 외바닥 쌍바닥은 엉대가 쳐져 있는 걸 외바닥이라고 그러고 같아지는 걸 쌍바닥입니다. 이건 외바닥이잖아요. 이게 외바닥에 올라가면 어디가 저항이 되냐면 여기 60선이 저항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게 저항이 되는 겁니다. 60선이. 됐죠? 얘가 뜨려면은 얘가 봐봐요. 하나, 둘. 이게 하나, 둘. 이게 두 개가 떠야 그다음에 큰거 하나를 돌려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죠? 근데 보세요. 여기 또 60은 60 녹색선은 이게 외바닥이죠. 이게 외바닥이잖아요. 이게 외바닥이니까 어디서 두들겨 맞아요. 여기 위에 240선 두들겨 맞잖아요. 재밌으시죠? 이거랑 똑같은 원리로 그러면 똑같이 만약에 5위선을 얘를 돌파하려면 캔들은 하나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봤던 미국이 뭐냐면 내려왔다가 얘가 빵 하고 올라가더라도 얘가 여기를 뚫지 못해요. 다시 올라갔다가 얘가 두들겨 맞았다가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걸 투캔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이해하시죠? 요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마스터해야 이게 내거된 겁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외우는 게 아니니까 몇 번만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미증시가 마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얘는 과다 이격존이다. 그럼 얘는 어떤 구간에 와 있냐면 소위 얘기하는 기술적 반등 구간에 와 있어요. 기술적 반등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얘가 위로 올라간 겁니다. 오늘 우리 증시 왜 올라갔는데 미국 증시의 반등을 겨냥해서 얘가 미리 올라간 거예요. 얘가 주가 흐름을 보면 여기도 보시면 얘도 이제 미리 올라갔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이게 올라가도 완벽한 모습이 아니에요. 올라갔다 다시 두드려 맞아야 되니까 얘는 올라갔어도 이게 만약에 내일 여전히 반등이 시도된다 하더라도 얘는 올라갔다 또 두드려 맞으면서 내려와 줘야 됩니다.
왜? 미국이 아직 아니니까. 그래도 천만 다행인 것은 뭐냐면 미국이 어디 와 있다? 다우지수 기준으로 물량 공급체는 와 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마틴 구간에 와 있다는 것은 그나마 천만 다행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더 중요한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 더 들어갈게요. 자, 얘가 이제 기초받는 구간에 와 있는데 얘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16년 6월이 저게 더 중요합니다. 선생님, 저건 뭔데요? 여러분들 역사 왜 배우십니까? 역사는 그냥 지나간 것을 기록한 게 아니라 온고이신 미래에 대한 해답은 역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가 흐름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2016년 6월 이때는 뭐가 터졌냐면 바로 영국의 브렉시트가 터질 때였잖아요. 브렉시트가 발생했잖아요. 이때 완전하게 소위 블랙스완이었죠. 원래 스완 그럼 이건 백조잖아요. 백조는 하얀 새가 백조인데 앞에 블랙이 붙어있어요.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백조는 하얀 것만 백조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블랙스완. 그러니까 우리가 종의 분포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 거의 희박한 거. 이 보통은 발생한다면 여기 확률이 높은 이 구간이 발생해야 되는데 여기 이걸 우리가 테일이라고 합니다. 테일, 꼬리. 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게 발생하는 것이 블랙스완이거든요. 바로 브렉시트가 그런 의외의 사건이 발생됐을 때 봐주셨답니다. 저때 어떻게 됐을까요? 자, 하나씩 하나씩 좀 더 깊숙하게 그리고 여러분들 내공을 다지고 알고 보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런 것들은 제가 정말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2016년도 6월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냥 쫙 가보면 여러분 압니다. 자, 가볼까요? 2016년도 6월 달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보십시오. 여기 보시나요? 6월 달에. 장대 한번 보시죠. 그죠? 엄청나게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이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매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때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로 영국의 브렉시트가 발생했습니다. 주가가 말 그대로 대폭락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브렉시트가 발생하니까 이때 한참 나온 내용인데 뭐냐면 야 이제 앞으로 주가는 밑으로 더 폭락을 보여주고 당분간 조심해야 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주가를 보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세요. 이렇게 쭉 뻗어 올라갔습니다. Why? 도대체 왜? 항상 재방송은 Why? 이게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때 지금장하고 똑같은 지금장에서도 필요한 그게 바로 저때 나타난 겁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그게 뭐냐면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도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국제공조입니다. 공조. 국제공조. 그러니까 전 세계가 뭐 영국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전 세계가 저는 영국이 EU에서 소위 탈퇴를 하는 그러한 선거 투표 결과가 발생되면서 야 이렇게 되면 이건 전 세계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볼 수 있어. 그래서 국제 공조가 일으키면서 돈답을 갖다 쓰는 겁니다. 소위 금융 완화책을 쓴 겁니다. 그럼 자, 요 두 개를 한번 볼게요. 2016년도 2월 달에 미 증시는 어디 돌았냐면 마틴 게일존이 돌았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까 99.99 마틴 게일존이 와 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6월 달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 영국의 브렉시트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얘는 그렇지 않아도 과다 이격이기 때문에 기적으로 반등을 줘야 되는 구간입니다. 근데 반등은 좋은데 이게 반등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건 반전이잖아요. 그럼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국제 공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국제 공조가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럼 국제 공조가 나타난 걸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요? 바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게요. 예전에 이렇게 이 앞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이 해답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 그랬냐면 제가 그 길은 아까 브렉시트도 얘기했지만 중국에게 묻는다. 아니 도대체 중국한테 뭘 물어볼까? 중국 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입니다. 오늘 밑으로 훅 빠졌다가 하락은 하락이지만 아래꼬리 달고 있습니다. 얘는 그냥 올라가면 어차피 이 근처에 얘는 두드려 맞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게 중반 기법입니다. 그럼 얘가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왜 올라왔을까요?
왜 알았습니까? 제가 뉴스에겠죠. 유튜브에 올라가 있죠. 시진핑 약재가 오히려 호재를 만든다. 돈을 풀고, 그러니까 금리를 내, 그러니까 각종 부양 조치. 그 각종 부양 조치도요. 그냥 단순한 부양 조치가 아니라 항상 부양 조치일 때는 정부 차원의 부양 조치가 있고 중앙은행 차원의 부양 조치가 있습니다. 주로 후진국은 정부 차원의 부양 조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감세 정책입니다. 감세 정책을 써서 가처분 소득. 즉, 우리가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처분이 가능한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이건 주로 후진국에 사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선진국에서 쓰는 방법은 중앙은행을 가지고 금융정책 가지고 지준율을 낮춘다든지 금리를 갖다가 낮추든지 어마어마하게 돈을 틀어부어갖고 그걸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정책을 중국은 동시에 쓸 겁니다. 왜냐면 지금 요번에 중국이 양회가 연기가 됐습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이 지난 2003년도에 사스 때도 양회는 열렸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중국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천안문 사태입니다. 천안문 사태에서도 중국은 바로 이 양해가 연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히스토리컬한 것들을 알아놓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것을 맥을 이어야 그래 이 장이 보이는 겁니다. 그처럼 여러분들은 엉뚱한 데 헤매고 있습니다. 엉뚱한 데 헤매고 또 잘못 들어갔고 또 나중에 코로나19 관련주에다가 다들 물러갔고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좀 이따가 종목 얘기도 저희가 말씀드리겠지만요. 저희 종목은요 여전히 대박 종목입니다. 저희가 여전히 대박 종목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포트폴리오 여기 있죠. 지금 저희가 종목 뭐 갖고 있는가 보십시오. 오늘 열심히 올라갈 땐 때려들었거든요. 왜냐면 오늘 올라가는 건 가짜기 때문에 열심히 또 위에다 놓고 때렸어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볼까요? 대충 오늘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기 보세요. 카카오가요. 지금 60%대입니다. 오늘 기준입니다. 오늘 기준. 이렇게 장이 폭락을 두대 맞았었대요. 근데 덕산 오늘 기준으로도 역시 100% 이상입니다. 얘들도. 그다음에 여기 뭐 삼성전기 오늘 기준으로도 40%대 이상이고요. 수두룩 벅쳐갑니다. DBIT에 이미 100% 더블 나왔던 종목이고요. 반타작 이상, 3분의 1 타작은 이미 때려줬고요. SKC, 이런 종목입니다, 저희가. 뭐 삼성 SK, 조정받아도 지금 거의 30% 이상의 노조 있고요. 아모테, 이런 것들도 초강세를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솔브레인, 이건 10만 원대 이상 올랐던 종목입니다. 저희는 전부 다 이런 종목입니다. 이건 좀 이따 제가 저희 회원님들 그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이따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이 현재 주가가 이제 마틴 교육전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조만간 어떤 국제적인 공조 위기가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보십시오. 이게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럴 때이 장은 또이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 어떤 주가가 움직일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코로나19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 중국도 지금 코로나19가 이게 없어져서 주가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순수하게 주식적인 입장으로 보면요. 이건 금융시장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어떤 것이 나올 것인가? 그러면서 유심히 봐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제적인 공조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 국제적인 공조가 도대체 어떤 패턴으로 나와야 될 것이냐? 그 길은 누구한테 물어야 되느냐? 바로 중국에게 그 길을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갖다가 틀어붓고요.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몇번 얘기했지만 처음에 강남이 올라갔죠. 강남이 올라갔어요. 강남을 찍어 눌렀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떴습니까? 이른바 성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저희 회원들하고 얘기할 때는 이 부동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마용성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래? 마용성을 찍어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또 뜹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요번에 또 수용성이 뜹니다. 수원, 용인, 성남 이런 식으로 또 여길 찍어 누르니까 또 어느 쪽이 뜰라고 합니까? 김부검 어디요? 김포, 부천, 검단 뭐 이런 데가 또 뜨잖아요. 그죠? 이게 왜 뜰까요? 정말 거기가 실용적인 가치가 높아갖고 막 뜨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돈바이요. 주가가 올라갈 때 장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금융장사 있고 하나는 실적장사였는데요. 장은 금융장사일 때가 실적장사보다 수익률은 더 큽니다. 그게 바로 돈벌이입니다. 바로 브렉시트 때 세계 유교 쓰는데 왜 올라가느냐? 그렇습니다. 바로 국제공조가 있었고요. 지금 중국이 저이 중국 얘기하면 사실은요. 옆에다가 혈압약 놓고 강의해야 됩니다. 혈압약 놓고 강의해야 됩니다. 뭐 중국 얘기하면 혈압약 놓고 강의한다는 게왜 그러냐면요. 이게 웃기는 정말 이거 웃어야 될지 우프다고 해야 될지 볼까요?
지금 어디냐면 중국의 웨이하이. 웨이하이. 여러분들 들으셨죠? 중국 웨이하이에서요. 한국발 비행기에서 오는 사람들은요. 격리조차 합니다. 뉴스 보셨어요? 벌써요? 중국 웨이하이. 한국발 한국 항공승객 전원격리. 이런 지들이 저질러 놓고요. 이게 제가 공인에서 말을 좀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는데 중국 이런 지들 나라에서 저질러 놓고요. 이게 이제 거꾸로 이제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역수입? 코로나19가 역수입될까 봐 이걸 전원 격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별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뭐 마스크 2만 개나 줬는데 중국의 웨이하이 한국 입국자 전원 격리.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가 그런다면 뭐 미국이나 어떤 다른 나라가 그런다면 이해가 가는데 에? 정말 정말 참 정말 이게 어이가 없다는 게 이름 갖고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웨이하이에서 지금 저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 우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이런 사회입니다. Anyway. 자, 근데 이게요. 요, 그러면 안을 들여다 볼게요. 그럼 도대체 웨이하이가 왜냐면요. 웨이하이가 얘들이 최근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합니다. 자, 이건 출생 입장으로 풀어볼게. 이건 아주 대신 다양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흥분을 가라앉히시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된지 요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자, 요, 잠깐 이 안을 풀어드릴게요. 이게 일단 진원지인 저런 데부터 일단 이게 빨리빨리 해결이 돼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어디 쭉 내용들 어디쯤에 있나요? 뭐, 여기 뭐, 화딱지 나는 건 넘어가고요. 여기 있네요. 보세요. 요 내용 때문에 씁니다. 요게 이제 축제물은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웨이하이는 10일 연속 우리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난리잖아요. 10일 연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없는 사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웨이하이가 하는 짓거리는 믿더라도, 이건 일단 긍정적입니다. 접수가 됐나요? 확진자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신규 확진자가 이틀만 더 나오지 않으면 코로나19 청정적으로 선포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전원 격리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Anyway. 자, 어쨌든, 예.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그 길은 중국에 묻는다.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국제공조. 이제 보십시오. 이제 어떻게 흘러가나요? 이건 정말, 정말 제가 잘합니다. 이거 국제공조. 국제공조가 매일 제일 중요합니다. 그 길은 중국에 묻는다. 중국한테 뭘 묻는데? 결국은 강력한 부양책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시진핑은 몰릴 대로 몰려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은 아시겠지만 공산당 일당 독재지만 파는 각각 3파, 저 3개 파벌이 벌어져 있죠. 최근에 특히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장쩌민의 상하이방. 그 다음에 저 누굽니까?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저 어딥니까? 태자당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 후진따오라든지 리커창 종류 중심으로 한 공천당파. 엄청나게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이. 더군다나 2003년 사스 이후에 무려 17년이나 지났는데 도대체 시진핑이 뭐 했느냐? 더군다나 중국의 시제층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의 현 주소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시장을 밑에서부터는 돌리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뜬 건 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럼 도대체 나는 그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 무엇을 나는 알아야 이걸 살아날 것이냐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가의 원리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뒤지게 깨지기만 하는 겁니다. 주가의 원리입니다. 주가 원리가 뭐냐? 주가 원리는 뭐냐면요. 중요한 게요. 상방, 중방, 하방이 있습니다. 중방은 맨날 제가 TV에 나와서도 강의할 때 이거 유튜브에도 잘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봐봐요. 얘가 주가가 움직임이 있었을 때 중방의 관점은 어떤 거냐면 골드와 대도 주는 겁니다. 얘가 골드를 줬잖아요. 그럼 얘가 내려왔어요. 대드죠. 얘가 골드를 줬어요. 대드를 줬어요. 이걸 중방이라고 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주가를 분석하려면 경제를 알아야 되고 모든 경제와 연결된 것이 국제정치다. 다른 전문가들은 다른 걸 잘 하실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뭐 제가 저랑 같이 많이 친한 우리 전 누구예요? 최승우 대표님은
뭐 해서 제약발을 잘하시고 또저 누굽니까? 우리 또저 홀짝 박사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 분석을 잘하고 각자의 주특기가 있을 겁니다. 김 소장 넌뭘 잘해? 예, 저는요. 이런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를 압니다. 저는 특히 빅픽처 이런 거 그리고 빅픽처와 디테일을 항상 강조합니다. 저는 항상 경제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이 국제정치.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 하반기에 장이 내려갈 때도요. 여러분들 하반기에 금리 내린다 그랬죠. 우리 의원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상반기에 한해서 금리 내린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금리제가 내린다. 부동산 가격도 별로 안 빠진다. 그래서 제가 저희 회원들하고 한게 있었습니다. 뭐 이건 부동산 가는 얘기니까 스킵하고요. 결국 그 다음에 부동산 여보고 가게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하반기에 빅마켓 왔잖아요. 그죠? 그거 이해하시죠? 빅마켓. 오파동 얘기하고 금리 인하 얘기하면서 이미 여러분 연속급식으로 들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쩌면 지금 아까 제가 확인 안 했는데 아마 제가 오늘 방송하기 전에 벌써 좋아요 벌써 누르고 계실걸요? 그분들은? 제가 방송하기 전에도? 그분들은? 왜냐면 믿고 보는 방송이라는 거죠. 어디 있나요? 여기 지금 여기 이게 방송이 좀 뒤로 늦어져서 다시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얘를 보시면 예. 뭐 제가 아직 뭐별 얘기는 안 했어도 여기 보세요. 1700명이 지금 동시에 듣고 계신데 벌써 88명이 좋아요 누르고 계신 겁니다. 왜냐면 항상 빅픽처와 디테일 그리고 주가의 원리 그럼 얘는 지금 현재 중반이잖아 얘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주가 원리를 모르면 매매가 되질 않습니다 그럼 주가 원리가 뭐냐 중반 때 지금 같은 경우 특히 중반 패턴 있잖아요 중반이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직전 고점은 매도요 직전 저점은 매수 구간입니다 이걸 여기다가 접목을 시킬 때 제가 미국 증시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보세요. 중반 패턴. 이거 제가 무지하게 설명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여기 아시죠? 얘가 여기서 주가가 내렸을 때, 얘는 떠요 라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여기 밑창으로 내렸을 때, 여러분 얘 뜹니다. 여기는 한 척의 배가 오고요. 즉, 한달 동안 뜬다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한 척이 아니라 함대가 옵니다 그랬죠? 엔파도. 이게 다 뭔데요? 중방 패턴의 기법을 이용한 그 내용들입니다. 한 척입니다. 함대고입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갈 때 여기 꽃길 파동입니다. 이거. 뭐 한 아래 공포 보고 갈때 꽃길 파동입니다. 근데 제가 올라갈 때 어디서 두드겼느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얘가 올라갈 때 여기서 때려드렸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여기서 때려드린 게. 무슨 기법이었는데요? 잘 보세요. 중방이요. 잘 봐. 중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면요. 여기는 240과 60이 골드 데드죠.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제일 큰 거는요. 240이에요. 60이 올라갔다가 위에서부터 여기 데들 줬죠. 이렇게. 그죠? 그 얘가 떴습니다. 그죠? 그럼 어디서 두드리냐면요. 중반이니까 직전 고점 때 연결해서 두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좀더 가느냐 안 가느냐 문제가 있지. 결국 직전 고점 두드리게 맞는 겁니다. 됐나요? 약간 중간 사이즈를 볼게요. 중간 사이즈는요, 60에 대해서 20입니다. 기법은 똑같아요, 원리는. 얘는 200 사이즈 60이고, 60에 대해서는 그럼 작은 게 20이죠. 얘가 찐꽁빵, 이게 중반입니다. 직전 고점 두드리는 겁니다. 직전 저점 뛰는 거고요. 얘가 내려왔을 때 이게 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뜬 거고요. 또 얘가 올라갈 때 봐봐요. 얘가 올라가다 얘 대들 줬죠? 대들 때왜 떴을까요? 직전 저점이요. 얘 올라갈 때왜 두드렸을까요? 직전 고점이요. 또 내려갈 때왜 떴을까요? 직전 저점이요. 중반 기법입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자, 오늘 하이라이트. 제일 작은 것 같아요. 똑같은 원리로. 여기 얘는 얘가 기준이 240이 누운 거고 밑에 하단은 60이 누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요번엔 20이 누웠어요. 그럼 뭐가 왔다 갔다 할까요? 그렇죠. 5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얘가 올라갈 때 직전 고점은 매도고 직전 저점 매수예요. 직전 고점 매도. 물론 좀더 얘가 딱 여기서 두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좀더더갈 때도 있고 여기처럼 좀더더갈 때도 있고 좀더 아래서 꺾을지만 어바웃 이 정도 근처에 두드리게 맞게끔 돼 있고 얘 내려가면 여기서 뜨게끔 돼 있습니다. 어때요? 아마 이럴 때 좋아요 누르신 분들 또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뭐 구독 신청하신 분들이 분이 많을 겁니다. 왜 이런 얘기는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이니까요. 이런 건안 틀리잖아.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여기서 경험해 이거 다 유튜브에 다 있거든요. 여기 한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 엔파동 와요. 여기 낯선 남자에서 옛 여인의 향기를 낀다. 이런 거다 여기 내려갈 때 여기 내려갈 때마다 매수 잡아드렸거든요. 이게 바로 중반 패턴인 겁니다. 그럼 지금 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장이 지금 어떻게 움직일지 알아야 내가 돈을 벌든지 말든지
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 보십시오. 어려운 거 아니까. 그래프 똑같죠? 자, 먼저 볼게요. 코스피입니다. 어떠세요? 얘 내려왔죠? 근데 내려올 때 역연자가 아니죠. 20을 중심으로 해서 보세요. 20을 쭉 펴서 보세요. 20을 쭉 펴서 보시면요. 얘가 골드이거나 데드는 중방이에요. 얘 내려갈 때 이게 역연자가 아니에요. 얘가 방향할 때는 이렇게 내려가는 걸 이걸 하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때 이걸 상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데드죠. 내려갈 때 어디서 뜰까요? 어바웃 직전 저점대 영역에서 뜨는 겁니다. 얘 내려갈 때 반등시 되죠. 직전 저점대 영역이기 때문에 반등시 한 겁니다. 근데 이 앞에 올라갈 때 보세요. 여기 올라갈 때. 이게 직전 고점대 근처니까 얘가 매도였던 거죠. 저희가 레버지 많이 갖고 있다가 여기서 열심히 올라갈 때마다 때려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특히 요날. 요날. 여기 장대목 남대 여기 올라간 요날은 강력하게 때려드렸죠. 물샵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샵이. 얘는 이게 내려가면 얘는 내려가면 다시 뜨게끔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올라가도 얘는 가짜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얘는 가짜라니까 올라가는 게요. 얘가. 그럼 또 하나 옆에 다 보실게요.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보세요. 얘도 보시면 똑같잖아. 이쪽은 코삭이거든요. 어떠세요? 얘가 얘 20을 옆으로 피세요. 다림질에서 옆으로 피세요. 얘를 피면 옆으로 피면 얘는 5위선이 얘가 봐봐요. 데드 골드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직접 고치로 딱 두드려맞은 겁니다. 특히 요거요. 이 장대음봉이요. 그 다음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플러스 요게 물세비 여기 적극 매도거든요. 제가 이건 몇 번을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은 매매가 원활한 겁니다. 여기 볼게요. 예, 여기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어딘가 올라가다가 이런데 한 눈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어딘가 올라가다가 여기 있네요. 특히 월 하순 이렇게 장대음봉 맞아버리면요. 장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정받는 겁니다. 두드려 맞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도 장대음봉한테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밑창으로 내려가 버렸죠. 이렇게. 그죠? 여기도 이렇게 보세요. 여기도 올라가다가 장대음봉. 어딘가. 뭐 여기는 아주 뭐 빼박이죠. 빼도 박지 못하는 이 장대음봉이잖아요. 이게 나오면요. 그 다음날 요 아침에 풀었어요. 풀었을 때 강하게 때려주는 겁니다. 이런 걸 모르고 하잖아요. 이런 걸 모르고 하니까 맨날 깨지는 겁니다. 완급 조절도 안 되고. 오늘도 저희 보면요. 이게 올라가는 게 가짜니까 얘가 올라갈 때 보면요. 여기 보시면 포트폴리오. 이미 저희가 수익이 크게 나온 종목, 물론 크게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부담감도 작았지만 여기 올렸대. 뭐 나노신소도 때려들어, LNF도 때려들어. 뭐 작은 것들이 10% 정도 상승입니다. 작은 것들이. 아, LNF도 때려들어. 여기도 보면 덕산 내국수는 따블이잖아요. 혹시나 여러분들 그 이미 이 앞에서 사실 여기 보면요. 저희가 이미 제가 올라갈 때 여기서 많이들 때려들었어요. 최소한 3분을 내지 반만 갖고 매매하셨으니까 다 서 있습니다. 어딜 가나. 얘가 자 이미 여기 보세요. 이미 더블 레코드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미 시가으로 여기 시가으로 일부 챙겨주어서 장투정 종목은 가져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다들 때려들었어요. 이미 종합을 놓치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자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으로 갈 때 방금 여기도 여기 장대모래가 내려갔지만 코스닥 보시면요. 어떠세요? 느낌 와요? 느낌 옵니까? 이렇게 장대목을 딱 때리면 얼른 줄여줘야 됩니다. 자 결론 들어갈게요. 얘는 내려가면 다시 밑에선 반등을 시도할 겁니다. 왜? 투캔들이 필요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완으로 뛰질 않아요. 갔다가 제껴야 돼요. 갔다가 제껴주면서 뜨는 이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세요. 네, 아까 진돗개 원리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만약에 20을 돌파하고 싶다. 이 장이. 그러면 얘는 한 번 갔다가 두드려맞았다가 하나 두 번째 주고 떠야 돼요. 그러니까 갔다가 빵하고 떴다가 각도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그래요. 빵하고 떴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위로 올라가도 얘는 아직 그 가짜예요. 근데 내려가면 저점 매매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 국제 공조를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맞았을게요. 자 얘는 지금 현재 주가의 원리에서 위로 뜨는 건 상방, 그 다음 날아가는 건 하방. 근데 얘는 지금 어느 구간에 있느냐? 종합이 중방 구간에 있어요. 그래서 직전 고점대에서 얘를 매도를 때려드린 것도 거고, 또 레버리지도 압도적으로 매도를 때렸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대신 얘는 내려갈 때는 이제 얘가 내일 또 두드려 맞을, 내일 조정받을 때는 다시 밑에서는 살 겁니다. 왜? 얘는 오히려 밑창으로선 떠야 할 자가 돼 있기 때문에 얘는 밑에서는 매수 플레이를 구사를 할 겁니다. 왜? 얘는 내려가도 다시 주가가 떠야 하는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갈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아 이거 오늘 참 홍보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네요. 아, 오늘 수익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앞으로 1년밖에 안 남았다는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되냐면 이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을 내야 돼요. 수익을 내야 됩니다. 이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이냐?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제가 이 위에 사는 제 얘기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느냐 그럴 때 제가 뭘 배웠냐면 항상 팩트가 중요한 거니까요. 아까 제가 예, 저 13년 동안 1등입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수익 내기 전략도 제가 증거를 들이밀어야 되겠죠.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저희가 2019년도 상반기 하반기 순위를 1등 했고요. 올해도 저희가 또 1등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순위 1등 했습니다. 순위 1등 했습니다. 종목도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꼬꾸라져도요. 저희는 종목은 정말 건재한 종목이 많습니다. 오늘도 올라갈 때 제일 빠르게 올라갔던 종목이 저희가 갖고 있는 스타일 종목입니다. 뭐, 최근에 뭐, 세테라가 이런 것도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요. 아까 뭐, 덕산대오, DB하이테 이런 것들은 100% 장투답으로 올라간 종목이고요. 또 놀라운 것은 저희가 봉이답은 거의 100% 성공입니다. 그것도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뭐냐? 저희 바로 1등이라니까요. 저희 바로 1등입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이벤트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보여드릴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원래는 50명 모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지난번에 했죠. 50명 모으려고 그랬는데 뭐 저희는 오히려 단기간에 그게 다 돼갖고 그 아마 지난번에 그 뭡니까? 호텔에서 강의할 때 와보셔야 알겠지만 맥시멈 넣을 수 있는 것이 네, 그 숫자였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까지 모집했냐면 100명까지 저희가 모집했는데 이미 완판도 끝난 거알 겁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 저희가 또 여기 2020년 2020년 저희 KGC 패밀리 정말 VIP를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VIP 교육이 포함됐습니다. 요건 원래는 서울 지역에서 호텔에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만약에 요번에 이런 문제로 못 오게 오시게 된다면 이거 어차피 이거는 이제 온라인도 같이 합니다. 온라인도 같이 하니까 집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뭐 다른 거 예전에 무슨 뭐못 오시는 분들은 아마 무슨 뭐 티켓 무슨 그 상품권인가 무슨 티켓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걸 모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 회원입니다. 1년 회원입니다. 여기 1668-4368로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3월 15일, 3월 중순에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대체 그럼 여기 무슨 혜택이 있느냐? 계좌 플러스 1년 하고요. 이건 기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증권 알파고도 알고요. 그 다음에 2개월에서 날리죠. 문자 1년입니다. 이거 1년 1년 이렇게 잘안 주잖아요. 보통 뭐 3개월 줘도 뭐 2개월 주거나 그런데 이건 1년 1년 이게 요새 날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날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안내 말씀드렸으니까요. 이미 검증되신 분들 보십시오. 자, 그럼 저희는 두 가지로 돈을 법니다. 저는 어떻게 버느냐? 정말 자신있게 저희가 돈을 법니다. 대충하지 않습니다. 여느께 말 그대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매매 공식들을 저희가 강의하는 내용이 아까 거기 있을 겁니다. 그럼 수익 내기 전략 어떻게 되냐면 첫째는 장투 따블입니다. 장투 따블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장투 따블. 그럼 얘도 직접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시죠. 여기 종목군도 가만히 한번 보시면요. 그죠? 종목도 가만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다들 날아다니는 종목군들입니다. 정말. 요새 뭐 주가가 밑으로 급락을 줬어요. 자, 여기 아까 카카오. 그죠? 이런 것들. 여기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요거 가격의 말존이 19만 원, 20만 원이라고 얘기하고요. 요건 장투는 일단 홀딩이다라는 뜻이에요. 장투는. 여기도 보시면 요거 덕산대우스. 덕산대우스는 아까 위에서 보셨죠? 이거 왜또 때렸냐면 3분의 1만 가져가자는 겁니다. 덕산대우스 오늘 또 때렸어요. 오늘 올라갈 때. 예. 뭐 LNF도 좀 때려드리고요. 왜냐면 이거 오늘 올라가는 게 가짜라니까요. 아직 아니라니까요. 왜냐면 그래놓고 밑에서 또 다시 베팅하려고 또쏜 겁니다. 카카오 68%. 덕산 100%. 오늘까지 기준이 100%입니다. 갱신의 농구가 모르겠는데, 예. 오늘 올라갔으니까요. 삼성전기도 40%. 얘 어차피 내려가면 올라가야 됩니다. 얘들도요. 그죠? 내가 매매할 때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 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거 DB한테 이미 100% 나왔던 종목이죠? 요건 특히 3만 원대 마디존이기 때문에 때려주고, 요건 3분의 1 내지 2분의 1만 갖고 매매됐습니다. 요건 시장이 너무 약세. 여기 미리 써 있죠? 시가와 시가 위로 3분의 1 외에는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쫙 때려준 것을 내일 다른 종목으로 또 신탄력주로 산 데도 얘를 살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건 전부 다 여기 3분의 1까지 이미 챙겼고요. 다들 어때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종합을 보고, 저희는 종합 시장을 자칫게 보는 거니까 자칫게 보는 거니까 생각은 상관이 없어요. 그죠? SKC 다 이런 종목입니다. 삼성 SDI 얘는 역으로 3분의 2는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워낙 안 좋고 그 뭐 소나기는 피하자는 마음에서 2분의 1까지는 챙겨달라 했습니다. 얘도요. 이런 게 대박입니다. 이런 게. 그죠? 막 40% 이상. 아모텍 다 마찬가지입니다. 솔브레인. 그죠? 솔브레인도 마찬가지고. 그죠? 얘는 20선 외봉이라 일부는 챙기고 일부는 가져간다고 있습니다. PSK도요. 정말 잘 때려든 종목입니다. 3분의 1만 가져가고 있고요. LNF도 여기요. 이건 뭐 240 기준은 많이 때려준 종목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오늘 올라갈 때 줄여줬고요. 아, 특히 막 이런 것들이 대박이죠. 이거 오래 베팅한 거예요. KD 인시스. 그죠? 자, 이 KD 인시스는요. 단짝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KD 인시스는요. NHN 한국사이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온라인 쇼핑은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 보세요. 예전에는 그냥 바깥으로 돌아다니니까 내가 온라인으로 아무리 가격이 싸다 하더라도 저부터도요. 온라인으로 가격이 싸다 하더라도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또 이제 뭐 운동 삼아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구입을 했는데 요번에 사람들이 중국 같은 경우 특히 밖에 나가기를 겁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도 이제는 인터넷 쇼핑은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그럼 가장 혜택 볼 게 뭔데요?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세상을 바꾸는 스타일 종목입니다. 세상을 바꾼 점 뭐가 있었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애플이 세상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상거래로 아마존이 세상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세상을 바꿨습니까? 바로 테슬라가 세상을 바꾸고 있고요. 또 어디가 바꾸고 있습니까? 버진 갤럭틱. 뭐 하는 회사냐면, 이거 우주 여행하는 회사거든요. 저희가 가끔 좀 보세요. 우주 여행하는 회사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여기 보시면 저희가요. 보세요. 저희가 어떤 종목이냐면은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세트레가예요. 이게 세트레가 제가 우리 그 여기서 뭐 그 글을 뭐 여기서 자세하게 쓰지 못하더라도 매번 얘기한 게 세트레가는 이게 만약에 미국과 중국 그리고 어차피 마지막 전쟁이 우주 전쟁이랄 때 우주의 우자만 나오면 뜨는 종목이 바로 세트레가 넘버 1이니까요. 이 세트라이가 그래서 세상을 바꾼 종목을 세팅할 때 대신 세팅합니다. 바로 버진 갤럭틱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게요, 지금 여기에 이제 우주, 그러니까 뭐냐면 뭐라고 표현할까? 우주 여행, 그러면 편하겠네. 이 우주 여행과 연결된 종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대표적인 연예인들 있죠. 여러분들 배 위에 타고 이렇게 나는 왕이다 했던 그 영화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영화가 뭐더라? 컴퓨터 형님, 그 영화가 뭐죠? 거기 나왔던 타이타닉. 타이타닉의 남자 주인공 아시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인가? 이런 사람들이 다 예약종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틴 가수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저튼 비버.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예약손님입니다. 이게 나중에 가격만, 단가만 낮아지기만 하면은, 결국은 된다. 그래서 이런 거 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아까 뭐 KG 이니시스, 뭐 NHN 한국사이버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종목에다가 베팅을 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요. 어떤 거는 뭐 올라가다가 두드려 맞은 것도 있겠죠. 뭐 세경 하이테크나 이런 것들이. 이건 뭐 제트플립이니까 너무나 아시죠. 저희는 전부 다 이런 종목입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장투 따블로 공략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장투 따블로 공략하고 저 매매 공식을 우리가 강의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아주 정말 좋은 것이 뭐냐면 복리 따블이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처럼 최악의 경우에도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미국을 뭡니까? 지금 보면 복리 따블을 볼게요. 복리 따블을 보시면 복리 요새 같은 경우 특히 복리 따블이 최고죠. 요새는 복리 따블이 더군다나 최고입니다. 복리 따블이 최고입니다. 왜 복리 따블이 최고인가? 보세요. 이것도 레코드를 까야 돼요. 레코드 까야 됩니다. 볼게요. 내가 여기 화면만 옮겨놔. 제대로 화면 큰 화면 이렇게 안아 정확하게 오케이. 자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레코드가 다 있어요. 제가 이거 몇번 이렇게 공지했죠. 근데 뭐 이미 뭐 처음에 매매할 때 뭐부터 매매했습니다라는 얘기 했는데, 이거 볼게요. 복리따블이 도대체 어떤 레코드 가지고 수익을 주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보세요. 저희가 처음에 얘를 처음에 공략한 것은 네이버부터 시작했어. 네이버. 그럼 네이버는 여전히 킵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나 짝짝꿍입니다. 이건 전부 다 4차 산업이니까요. 자, 여기 뭐 매전 얘기 같은 거 빼고요. 그냥 올해 거만 들어가 볼게요. 올해 ITM 이런 것들요. 뭐60% 이상. 그냥 1%만 먹어도 되는 종목이잖아요, 이거는요. 이걸 1년 동안 저희가 이렇게 제공한다. 54%. 여기 보시면 정말 저희가 좋은 게,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보세요. 여기도 또 NHN 사이버가 나오네, 1월 달에요. 그죠? 근데 좋은 건요, 봐봐. NHN 사이버 나오죠. 여기도 또 나오죠. 뭐 다른 거 수익 좋은 건 얘기할 것도 없고요. 한번 좋은 건요, 한 번만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나갑니다. 또 밀고, 또 밀고, 또 밀고, 또 밀고. 다음 장 넘어갈게요.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다음이죠. 여기도 쭉 보시면 뭐 LT 백금 30% 이런 것들 보이시죠? 여기 테스나. 이거 테스나는 지금 갱신 안 시켜놔서 그렇지, 테스나 매번 얘기하는 종목이죠. 여기도 또 NHN 사이버 또 있네요. 어떠세요? 저의 장점이 이겁니다. 좋은 건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네, 여기도 KGEC 있네. 이건 저희가 장투로도 갖고 있는데도 여기서 또 추천 나갔네. 어떠세요? 거의 100%. 이걸 왜 이렇게 공개하냐면요, 저희가 이게 거의 100% 성공이라는 겁니다. 이게 100%. 얘들이 왜 성공하는가? 그 원리. 이런 강의가 3월 15일 날 호텔에서, 저는 뭐 어차피 강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온라인도 뭐든 그거 찾아간다. 거의 100% 성공입니다. 생각해보세요. 11월, 12월, 1월, 2월. 장이 최근에 급락하는데도 얘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뭐 이건 어제 공략한 건가 보네요. 저 오늘 화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어제 NHN 한국 사이버 갔네요. 5%. 테크인 갔네요. 얘도 3%. 그냥 1%만 먹으면 챙기는 겁니다. KH바테 더블업으로 샀네요. 성공. 거의 100% 성공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어디서 배우시겠습니까? 저 원리가 어디에 녹여 있느냐? 저게 바로 피보나치 급수의 저 원리가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뿔 이런 걸 모르니까 맨날 투기주 잡주하고요, 그냥 위에서부터 그냥 꼬꾸라지면 그냥 당하는 거죠. 이제 나중에 보십시오. 투기주 잡주들은요, 맨 마지막에 결국은 개인 투자가들 다 무덤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청어컵네. 다들 맨 끝에는요, 마치 메뚜기 떼가 지나간 펄벅의 돼지라는 그 영화를 보시면요, 한번 메뚜기 새끼가 지나가버려. 왜냐면 내재 가치가 올라간 거 하니까 그냥 점이창으로. 이거, 어? 이런 저가들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그 다음에 한참 또 무슨 뭐 애국템 하죠? 모나미. 이거 먹는 방법이 있는 애들도요, 투기주들도요. 근데 결국은 장투 종목은 아니잖아요. 이것들은 그냥 데이트레이딩만 하는 종목이죠. 8,900원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거. 그죠? 신라젠 같은 거. 얘들은 보면, 이런 것들은 또 이게 원리도 모르잖아요. 240 밑에 쪽박이라는 원리도 모르고 얘를 갖다가 베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종목 한번 가만히 봅시다. 아까 제가 했던 거. 카카오, 네이버, KGENESIS, NHN 한국 사이버, 뭐, 세트랙 아이, 이런 것들. 뭐, 그 다음에 DB하이텍. 그냥 가만 놔둬도 지가 알아서 올라가는 거. 과연 여러분들은 어디서 매매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배우고, 구르고 수익 냅니다. 그래서 1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KGC 1년 패밀리, 198만 원, 여기 미리미리 가입하셔서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계좌 플러스, 얘는 장투 종목이고요. 장투 더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더블 공략주, 이거는 복리 더블입니다. 저희 정말 이거 자신 있습니다. 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오늘 올라가는 게 가짜라고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일 조종할 때뭘 사야 되는지 그거 봐야 되잖아요. 자, 우리 마침 정대리 앞에서 고생하는데 정대리 한 장짜리 좀 보여줘 봐봐. 자, 준비되셨죠? 아, 오케이. 그렇지. 아, 아니 우리 저 모바일에 나갔구나. 모바일 보여줘도 되죠? 아, 모바일에 있긴 있거든요. 예, 저희 회원님들 미리 보시고요. 모바일에 한번 보겠습니다. 띵, 여기 있네요. 여기다 다음, 항상 저희가, 그러니까 다음날 그렇게 더블 공략주 나갈 종목을 저희가 미리미리 여기다 보내드립니다. 여기다가 더블 공략주. 여기 이번 주 여기 있네요. 아직 잘 몰라서 많이들 안 보셨네요. 이번 주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 보이시죠? 자, 화면 조금 키울게요. 이번 주 매매 종목 요거요. 내일 위해 조정받을 때 쏘는 종목. 이 기업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도 되고요. 다만 화면 좀 크게 보시도록 보도록 하겠고요. 자, 보실게요. 코나아이, 그죠? 코인테크,
뭐 화면들 보시죠? LHN 한국사이버, 뭐 일진 머티리얼즈, 센츄럴 모래. 올라갈 때 사시면 안 됩니다. 더블 공략주는 반드시 보합 아래에 뜻 하는 거 아시죠? 코스모 신소재, KMW, AS테크, 뭐 테스나. 테스나도 워낙 많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여기 올라가. 이거 왜 예배 관심주는 지워버렸냐? 같이 놓나. 여기 예배 관심주도 같이 있는데 여기 지금 빠져있네요. 회원 미국 예배 관심주. 요거 말고 이제 여기 이 번외편으로 그러는 거 있습니다. 얘들이 내일 밑으로 조정받을 때 얘들은 배팅을 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오늘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건 이건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짜입니다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은요. 어디에 들어가시면 다 있냐면요. 여기 유튜브 안에 들어가면 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트 전에 이미 설명드렸고 여기 안에 가서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이거 매드 올킬 구간 해결책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다 제 이름을 김종철 치시면요. 물론 여기 원포드에서 한꺼번에 누르는데 그냥 제목은 모르니까 김종철 치면 쭉 내려가면 여기 원포드에서 있으잖아요. 여기 클릭할게요. 저희가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쫙 있어요. 코로나19의 서바이벌 전략을 어떠고 여기 쭉 보시면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한번 옮겨볼게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봐봐요. V자인 반등 이후에 중방 패턴 대비. 미리요. 이게 일주 전에 다 이미 예고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 그냥 못 간다. 이게 골드데드 이후에 얘가 움직이는 거니까 얘는 그냥 못 가고 직전 고점 두 이게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또 있네요. 팩트입니다. 일주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해. 얘가 올라갈 때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를. 이걸 여기다 해놓고 또 이게 한 번 갖고 안 되거든요. 몇 번을 반복해야 되거든요. 안다고 보는 게 아니라 내 것이 돼야 벌기 때문에 계속 반복합니다. 이 시간도 무지하게 반복합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도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는 게 모르니까 배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디커플린 장세 어쩌고저쩌고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거 아까 한 줄에 있는 거 한 줄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 볼게요. 내가 어쩌면 저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유튜브라도 계속해서 보시고요. 소장님 저는 투자를 한번 해서 좀 정통 코스로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 그러면 요번에 VIP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볼까요? 마틴 존이 뭔지 여기다 설명했죠. 역부위자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렇게 V로 올라갔잖아요. 그럼 얘가 역부위자로 내려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무조건 여기서 장대 항봉을 줘야 된다. 무조건 장대 항봉을 주지 않으면요. 얘는 올해 요 다음이 위험합니다. 얘는. 그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여기 디크버린 장세, 틈새, 여기 있죠. 각도. 이게 올라갈 때 무조건 이게 각도. 여기 다 있습니다. 아주 뭐랄까 그뭐 연속극처럼 들어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지? 오늘 화요일이네. 연속극처럼. 요새 최근에 그 제가 좋아하는 노래 닥터 김사부의 주제가 됐던 노래가 저희가 방송할 때마다 들리는데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리계에는 백주부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의사 쪽에 누가 있습니까? 닥터 김사부가 있습니다. 증권계에 누가 있습니까? 김용철이 있습니다. 정말 쉽고 최선을 다해서 혹시나 이런 것들이 물론 저희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걸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느껴질지 참 궁금합니다. 저희 우리 바로 옆에 직원도 있지만요.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리고 내용들이 좋습니다. 여기 빅픽처와 디테일, 설중매, 종합은 맛이 같다. 이게 벌써 일주일 전입니다. 설중매. 이게 벌써 일주일 전에 이건 미리 맛이 같다. 여기 쭉 내용들이 쭉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와 그 다음에 얘들은 어떻게 하냐. 이런 분들도 여기 있으니까요. 한번 좋은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많은 내용들 여러분들이 가입해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맨 끝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헷지를 한다. 이게 띄우면 이게 안 나오는가 보다. 그지? 아까 그 내용이 한 장짜리가 뜨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요. 오늘 금이 올라가다가 확 뒤집어졌잖아요. 금이 올라가다가. 실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금을 보면 금이 올라가다가 내려왔잖아요. 내가 매매할 때 제가 환율도요. 여기 보시면 이거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회원님들 같이 다 듣고 계시면 환율도요. 아마 여기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요. 이거 제가 환율 어디서 잡아드렸냐면 1150원대에서 잡아드렸습니다. 무려 3번을 잡아드렸습니다. 이건 뭐 어렵지도 않습니다. 저희한테는. 여기가 저항이잖아요.
여기에 저항일 때가 1150원이었거든. 여기를 뚫었기 때문에 얘가 여기만 들어오면 매수입니다. 여기만 들어오면 매수고 여기만 들어오면 매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율이 더 빠진다고 가정하더라도 여기 헷지용으로 달러를 1150원대에서는 사십시오에서 여기서 잡아들었거든요. 근데 세계에 우리가 안전자산,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하면서도요, 내가 안전자산 쪽에다가 해지한다면요, 이미 여기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금입니다. 해외에서는 뭐야, 골드니까 GLT가 이게 골드고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연들 아마 이건 또 코드 번호가 저 다르겠구나. 자, 하나 볼게요. 차트 하나만 띄워볼까요? 여러분들 보면요, 이것도 찾는, 여러분 찾으시면 그래프 하나만 떠오면 돼, 종목 하나. 보시면요, 내가 만약에 주식을 잔뜩 있는데 내가 주식을 팔기 어렵다 그러면, 물론 인버스를 해체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지만 또 하나의 방법이요, 여러분들이 재테크에서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돋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아마 여러분 증권사님도 똑같을 겁니다. 여기 ETF를 누르시면요, 여기 상품명이 있죠. 여기 물론 여기 보면 뭐 합성형도 있고 있는데, 여기 저 어디 가서 상품에 이렇게 눌러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골드 선물 나오죠. 그죠? 여기 우리나라 골드 선물 나오잖아. 코덱스 골드 선물도 있고, 여기 보시 이렇게 보세요. 얘도 오늘 두들겨 맞았죠. 왜냐면 종합이 올라갈 때는 얘는 두들겨 맞아요. 내일 주가가 빠지면 거꾸로 골드로 올라갑니다. 이것도 일종의 핵종의 상품이니까 이런 가지고 완급을 조절하는 이런 매매도 필수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규정한 시간 되셨나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제 앞으로 딱 두 글자만 기억하십시오. 얘는요, 국제 공조가 나타나야 되고 무조건 각도가 체크포인트입니다. 이 각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얘가 만약에 주가가 떠도요, 급락 다음에 오늘 장대 한번 보셨잖아, 이거 하나는 안 갖고 안 돼.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강한 각도로 떠줘야 됩니다. 그래도 얘는 올라가 봤자 1대1입니다 여기서 완만한 턴이 줘야 됩니다. 제가 맨날 급락, 급등, 완만한 턴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급락, 급등 다음에 급락을 줬죠? 속칭 돌아와미 타버립니다. 이 얘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 얘기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종합을 보시면요, 이게 올라가려면, 여러분께도 걔가 몇 번이냐 얘기했죠? 제가 이 앞에 그래프를 여기를 비교해서 얘기했어요. 봐봐요. 바닥을 찍으려면요, 급락, 보이세요? 급락, 급등, 보이세요? 그 다음에 맨 끝에가 완만. 이게 중요해요. 완만해야 돼요. 그래야 얘가 뜨는 게 이게 나가는 겁니다. 얘는 이렇게 움직이든지, 아니면 얘는 급락급등 다음에 또다시 급락을 줘요. 얘는 그 중에 뭘 택했냐, 급락급등 다음에 또다시 급락을 줬기 때문에 무조건 급등을 줘야 됩니다. 이게 완만해지면요, 이거 위험합니다. 각도 체크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저 회원님들은 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뭐 컴퓨터님들은 저희가 컴퓨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게 급락급등 완만한 턴이 돼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야 바닥을 찍고 주가는 움직이고요. 바로 미국 시장에서 저희가 바닥을 찍고 돌았을 때 이 앞에 패턴, 여기를 얘기한 겁니다. 보세요. 여기 보이잖아요. 얘는 봐봐요. 여기도 미국도 똑같죠. 급락, 급등이죠. 근데 그 다음에 뭐였어요? 급락이죠. 그럼 돌아와미 타버려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급락, 급등, 다음 뭐가 나요? 완만, 턴. 이 금을 꼭 기억하십시오. 급락, 급등, 완만, 턴. 이게 여러분들의 돈을 부르는, 부자가 되는 부의 지도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행스러운 것은 얘가 마틴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주도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국제공조입니다. 국제공조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트럼프의 트위터입니다. 트럼프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제로파일을 옥죄기 시작하고 이게 나와야, 그래야 이 장은 다시 뜹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죠? 열심히 여러분들 믿고 공부하고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제공조가 안 나오는 미미한 반등은 매도이기 때문에 오늘 올라간 건 아직까지는 이건 가짜입니다. 미국이 강한 장대 항목을 주지 않으면 얘는 올라갔다가도 두드려 맞으니까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두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더 재테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3순위의 노하우를 쏟아 붓도록 하겠습니다. 굿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